우리 바로 타이틀부터 갑시다. The Origins of Writing. 궁금해 막 죽겠지. 으아. 어? 라이팅의 기원 뭘까? 막 이러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오리진 넣으면은 우리 생각해야 될 거는 어디 지역이에요? 어디 지역? 문명의 기원. 에? 4대 문명? 그 중에서? 예. 메소포타미아? 그 중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 그죠? 언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 연대기. 언제? BC? 4000년. 허허, 이 사람들. 인류의 출현. 40만 년 전. 네. 현생 인류 출현. 3만 년 전. 거참. 예. 네. 공룡 멸종. 6500만 년 전. 아, 이런 건 이제 대충 알아야지. 그렇고 이렇게 쭉 대충 연대기 있어야 돼요. 알렉산더 언제 사람? 알렉산더 대왕. BC 300년. 그죠?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쭉 있어야지, 연대기. 왜냐, 2005년부터 한 2010년, 12년, 이때까지는 미국사가 거의 메인이었으나, 세계사로 내용을 지금 확장을 했고, 특히 고고학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토플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바이올로지하고. 그러니까, 만물 박사가 되는 걸 목표로 이제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한마디 이상 받아칠 수 있을 정도. 그게 이제 만물 박사죠? 이렇게 얄팍하게 다 하는 거. 그죠? 얄팍하게 다 하는 거. 뭐, 프랑스 혁명 하면은 머릿속에 숫자 못 떠올라요? 1789년이지. 날짜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 5월 5일인데. 그 어린이날. 그거는 필요 없고. 어쨌든, 대충 이제 그전 세계적인, 뭐 이렇게, 외우기 쉽잖아. 789, 1789. 대충 이 챙겨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라이팅의 기원이니까, 글 쓰는 거에 대한 기원은 보통 어떤 부분이에요? 이세개 문자 나오죠? 큐네이폼, 요 관련된 거. 그거랑, 이제 이집트에서는 하이로그래피 나오죠. 상형 문자. 그치? 이제 그런 거 이제 챙겨갖고 가주면 될것 같아. 그러면, 봅시다. 우리 1번.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다 맞췄으리라. 키, 무슨 뜻이에요? 응? 일단, 챙겨볼까?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죠. 여기서 형용사 일단, 형용사니까, 혹은, 뭐, 핵심적인, 이런 뜻 가지고 있어서, 동의어로, critical, 혹은, vital, 혹은 크루셜 요세 가지 뜻 챙겨주시고 답은 B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벌츄. 벌츄도 뭡니까 이거? 그 어휘죠? 무슨 뜻?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벌츄는 무슨 뜻이에요? 덕이야, 덕. 선행 혹은 뭐 미덕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혹은 어떤 게 있냐면 장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장점으로 뜻이 활용이 된 거죠. 장점. 그래서 동의어가 메리트가 있겠어. 메리트 혹은 어드밴티지 혹은 베너핏 이렇게 챙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초이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스 버려, 디자인 버려. desirable quality, desirable. 바람직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에 부합하는 거고요. physical characteristic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성격이니까 거리 멀어요. 답은 C네. 그치? 예,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next. 3번. 3번은 뭐지? 문장, 단순화 문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죠? 3번. 어떻게 풀었어? 뭐부터 찾는다? 접속사나 접속부사부터 찾는다. 자, 그러면은 접속사나 접속부사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모로볼. 그리고 또 보니까 버드 있어, 버드. 그죠? 또 나돈이 있네요. 나돈이 벌었어 이거구나. But as well. 이렇게 보이고 또 다른 거 없나요? And 있네, and. 자, 이렇게 좀 챙겼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접속사나 접속부사, 전치사가 없어요. 그 눈에 띄는 게 바로 뭡니까? However 이런 것들. 그런 건 이게 되게 딱 명확한데, 뭐 even though나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정답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세 예쁘게 해석해야겠지? 봅시다. 해석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이거 한글로 도식화하는 거 필요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뭐 얘는 노트 테이킹 하면서 풀어야지 가장 완벽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푸셨나요? 그렇게 풀었어요. 자, 봅시다. 클레이는 movable, 게다가 값이 쌌다. 그리고 forming it into tablet is easy.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클레이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봐. 일단은 지금 프라이스가 뭐가 돼? 낮고,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다.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것들이 이러한 요인들이 help the clay tablet become the preferred writing material. 아, 그러니까 preferred writing material이니까 어떻게 선호되어지는 글 쓰는 그런 물질이 되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되냐? preferred 되는 그러한 머티리얼이 됐다. 그 프리퍼드라고 해놓을까? 자, 그리고 not only through Mesopotamia. 그러니까 얘네가 프리퍼드 됐는데 어떤 지역적인 면에서 메소포타미아뿐만이 아니라 but also far outside as well. 그러니까 그 외부에도 다 퍼져서 많이 이제 클레이 타블렛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Syria, Asia Minor. 이거 뭐라고 그러죠? Asia Minor.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는 또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은 아시아죠? 근데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도 그 아시아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 거기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러. 이쪽 원래 아시아랑 구별하려고. 그리고 Persia and even for a while in Crete and Greece. 이거는 다 지금 지역명이니까 그냥 외부에도 다 해결이 됐다. 그럼 덩어리 봅시다. 클레이는 가격이 낮고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도 선호가 되었다. 이런 덩어리 내용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봅시다.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거, 모어로버 잡았는데 모어로버 딱 있네. 그러면 혹시 얘 답일까 생각해서 먼저 읽어보면 될것 같아. 게다가 because they was used as the writing material of choice in Mesopotamia, Syria, Asia Minor, Persia, and the Mediterranean, it was cheap and popular. 정답 대안돼요. 정답 대안돼요. 자, 이거는 지금 because가 어디 있어? 이게 원인인데,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라고 했는데? 인과관계가 혼돈이 된 케이스예요. 그렇게 적어놔. 인과 혼돈.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moreover 아닌 거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가봐야겠네. In part because of its low cost and ease of use. 자, low cost랑 ease of use 요거 둘다 있네요. clay가 became the preferred writing material. 선호되어지는 어떤 글 쓰는 재료가 되었다. Throughout Mesopotamia and well beyond it. 그걸 넘어서서 나쁘지 않은데? 그죠? 일단 정답 후보. 두 번째. 클레이가 값이 쌌어요. Throughout Mesopotamia. 그래서 so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건 뒤에는 읽을 필요 없다. Why?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낮고 easy to use라는 개념 둘다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and가 그 뭐야? 편애한 거야. 앞에만 언급되고 뒤에는 언급 안 됐어요. 기분 나쁘지? 왜 차별해?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for a while 잠시 동안 the day tablet was the preferred writing material in Crete and Greece. 바로 버리면 되겠네. 답은 A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 맞았네요. 맞았네요. 네. 이거 틀리신 분은 이거 오답 다 해석해야 돼. 오케이?
플릿을 만드는 게 쉬운 거랑 쓰는 게 쉬운 거를 약간 서로 일치하는 건 제가 눈이 들어서 이지라는 데 추천하셨습니다. 아니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엔드가 있으니까 앞과 뒤 내용이 둘다 언급이 돼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클레이가 값이 쌌고 쉽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굳이 다시 더 설명하자면 주어 동사 보어 1, 보어 2 구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언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특별히 이거 리뷰할 때는 이 다섯 문장, 본문 속에 있는 문장뿐만이 아니라 초이스에 있는 것도 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석을 이렇게 써봐야 돼. 자, 그러면 4번 가보자. What can be inferred from paragraph 2 about clay as a writing material? 일단은 지금 그 추론 문제로 나왔죠? inferred니까. 그러니까 추론 문제에 우리 팩트같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키워드부터 잡아야겠죠? writing material. clay as a writing material.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내용이 뭐 얼마 없는 상황에서 요거 챙겨갖고 가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쓰는 그러한 재료로서 클레이에 대하여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전체가 지금 클레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하지만 여기 후반부 내용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가까운 그러한 동쪽에서 그들은 남았는데 사용을 계속했대요. More than two and a half millennia. 거의 2500년 이상.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They rusted down to the beginning of a common era until finally yielding. Once and for all. 자, once and for all 뜻이 뭐지? 최종적으로 More convenient alternatives.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그 편리한 그런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클레이 타블릿이 사용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이 되었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추론이 가능할까? AM. It had to be baked before it could be written on. 그것이 이제 쓰여지기 전에 구워져야만 했다. B는 its good point outweighed its bad point. 요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사용이 되었겠죠. 10번은 왜안 되나? Durability.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었대요. 누구한테?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이거 방금 본문상에서 지금 잘 없었고, 특히 최상급은 좀 조심해야 돼. 본문에서 언급이 돼야 되니까. 데이빗은 It was not available in Egypt. 이집트에서는 지금 사용 가능하지 않았다. 일단 뭐 이집트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은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봤을 때그 B번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오케이? 특별히 이 인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흑백 논리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흑백 논리 활용하지 않고 팩트 같은 방법으로 그냥 접근해 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다시 5번 가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왜 작가가 논의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파피루스를 라이팅 머티리얼로 사용했다고. 자, 일단 why mention 문제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rhetorical purpose question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뭐 내용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파피루스를 사용했대. 그러면 우리 좀 찾아야 될거 뭐예요? 이거 찾으면 되겠지?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 사용했다. 찾아보시면 어딨노? 초반에 있었어요. 여기 파피루스 있죠? 그죠? 그리고 이집트 없나? 여기 있네요. 일단 이 문장 읽어보고서 그 다음에 앞 내용이랑 좀 연결해 봐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문장 봅시다. 처음이 어딨노? 여기에요. 자, 고대 시대 때 나일강, banks. 무슨 뜻이야, 이거? 강둑이죠, 강둑. 제방. 그러니까 나일강의 강둑이 줄지에 있었어요. 뭐랑? 파피루스라는 식물과 함께, 그리고 파피루스의 이런 리즈로부터 뭐했다? 이집트인들이 made a form of paper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But, 그러나, like any paper, 다른 종이 마냥 fragile. 무슨 뜻이야, 이게? fragile. 깨지기 쉬운. 요거죠?
이거지, 이거. 그죠? 깨지기 쉬웠어요. 자, 이거 보고 앞문장을 봐야겠네? 자, 앞문장은 사실은 이거 문제 풀기 전에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단락,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저 뭐라고 돼 있나? 이집트인들이 were not far behind. 그러니까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 모험에 있어서 in developing writing.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를 발달시킴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뭐를? 그들 라이팅의 역사를 자세하게. 왜냐하면 그들이 perishable. 뜻이 뭐야 이게? perish가 뜻이 뭐죠? 예, 이건 없어지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기 쉬운 그런 라이팅 머티리얼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서 이 문장 나왔잖아. 결국에는 파피루스가 뭐하기 쉽다? 없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어떤 라이팅 역사를 우리는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 결국 지금 5번 문제에서 파피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이집트 역사 우리가 공부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제시한 거죠. 그죠? 이집트의 그 라이팅 역사를. 지금 보니까 첫 번째, describe the superiority, superiority of papyrus. 자, 그러면 계속 papyrus를 썼겠지. 이거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to explain, 설명하려고 왜 이집트의 라이팅이 발달하지 않았는지 as quickly as it did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처럼 발달하지 않았는지. 그쵸, 모르겠는데. C는 설명하려고 왜 고고학자들의 어떤 초기 라이팅 역사가 주로 수메르의 큐네폼에 의존하는지 설명하려고. 요거네. 이집트에 대한 어떤 문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 증거가 없으니까. 다 파피루스라서. 그 답은 C예요. 잘 맞추고 있죠? 오케이. 껌이네. 참고로 이 큐네폼 공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부할 수 있어요? 어디서 공부해요? 유튜브에서 공부할 수 있어. 진짜요? 네, 큐네폼 강의가 딱 올라와 있어요. 몇십 건. 몇십 건 딱 올라와 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보셨어요? 네, 봤죠, 당연히. 당연히 봤지. 1강만 봤어. 근데 그거 막, 그 말 그대로 이제 특정 그 표시에 따라서 뭐다 뭐다 이렇게 쭉 나와. 그 의외로 많이 나와, 그리고. 우와. 한 사람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거지, 그 아마 제가 본 것도 아마 그거일 것 같은데. 또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언어가 지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 6번. 아주 땡큐해. 세 번째 패러를 따르면은 모든 다음의 거는 큐니폼 라이팅에 대한 사실입니다. except. 뭐예요? 넌팩트 문제죠? 무슨. 세기 문자냐, 영어도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일단은 키워드는 큐니폼 라이팅.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넌팩트 문제는 우리 초이스 문제 봐야 된다. 그 초이스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초이스 상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정도 이렇게 그 뽑아갖고 머릿속에 넣고서 이제 본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시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굉장히 단순한 형태, simple shape. 그리고 이 세기 문자가 perfected by the ancient Sumerians. 그러니까 고대의 수메리인들에 의하여 완성이 되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영향을 미쳤대요. 뭐 어떤 재료의 선택에 어디다 그것이 이제 쓰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재료의 선택, choice of material. 뒤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Very few Sumerians. 아주 소수의 수메리인들에 의하여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거 이 큐네폼을 이제 뭐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봅시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정도 켜져야겠지. 그 스메르 사람들이 완성했대요. 뭐를? Writing style을 Sooted Clay. 자, 그리고 나오는데 Simple Shape 하나 찍게요. 뭐? A. 됐겠죠? 그리고 또 없나? 잠깐만. 처음에도 있네. 퍼펙티드. B 제끼네요. 버리고. 그리고 또 없나? 마지막 내용이 예. 네, 마지막 내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largely limited to a small professional class. The scribes, the studies. 이게 지금 DG. 이건 굉장히 어떻습니까? 되게 나쁜 문제네. 앞뒤로 다 봐야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그 수험생 입장에서 다 봐야 되는 거야, 이거. 그치?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예. 네. 그래서 이거 except 문제는 어떻게? 3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최대한 빨리빨리 봐보고 돼야 돼. 오케이? 특히 시간 배분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답은 뭘로요? 그 10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나마 시간 줄일 수 있는 게 뭐다? 초이스 먼저 보고서 핵심적인 내용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는 적어도 단기 기억으로 머릿속에 놓고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 어떻게 아카디아 사람들은 사용했습니까? 수메르의 언어를. 뭐 전형적인 팩트 문제죠? 키워드 찾아보니까 Akkadian 요거네요. 왜? 수메르 언어는 지금 계속 반복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키워드니까 그 수메르 랭귀지는 의미가 없어 보여. 그럼 Akkadian 찾아서 보자. 얘는 지금 단락이 바뀌었습니다. 패러그래프가. 첫 번째 문장은 읽고 그 다음에 문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던 거 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문장 가보니까 뭐라 그래? 그 Akkadians, 아카드 사람들이 정복했어요. 수메르인들을 대략 BC 3세기 중반에. 그리고 이 아카드 사람들이 테이크 오버 했어요. 다양한 큐네폼의 사인을요. Useful writing. 수메리안 그리고 수메리인들이 그 라이팅을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와 단어에 대한 가치를 주었어요. That fit their own language. 그러니까 이제 아카드인들은 아카드어가 본래에 아카드어가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수메르어 자체에다가 소리와 단어에 대한 가치를 주었대요. 어디? 그들 자신의 언어에 fit하는. 뭔 소리냐? 애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걸 이제 뭐 이렇게 큐네폼 모양으로 막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왠지 그렇대. 나도 몰라.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초이스 가보자. 왜? 이거 지금 일단 키워드가 아케이디에 나왔으니까. 물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단락의 첫 번째로 나온 경우에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땡큐하게 첫 번째 문장 자체 첫 번째 문제에 그냥 키워드가 있어서 이 문장이 키워드 센텐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행스럽게 이 자체가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의 케이스였어. 자, 보니까 그들은 스메르어를 사용을 했는데 스피킹을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사용했대요. 그들 자신의 내셔널 랭귀지를요. 뭘 위해서? 라이팅을 위해서. 버리면 되겠지?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본 거상이 뭐래? 사운드나 워드를 지금 빌려갖고 그들의 언어에 붙였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컴플렉스 큐네폼을 사용했는데 일단 큐네폼 중에 컴플렉스, 복잡한 그런 언급은 있지 않았죠? 여기서는 지금 베어리어스, 다양한 큐네폼 사인인 거지. 복잡한 큐네폼 사인은 아닌 거죠. 그 진술이 틀리죠. 그리고 그들은 발달시켰는데 그들 자신의 큐네폼의 어떤 형태를 그 클레이 타블릿에 발달시켰어요. 뭐 하려고? 대체하려고. Those used by the Sumerians.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세계 문자를 뭐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죠. 그럼 D는 They assigned. 그들은 assigned. 뜻이 뭐지? 할당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할당했어요. 새로운 sound and word value. 아, 나왔네. 어디? 여기 있죠? sound and word value. sound and word value를 어디에다가 to the signs of Sumerian cuneiform. 그러니까 답은 D. 가능하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딱 들어맞았네. 키워드가. 오케이? 뭐를? 보지마. 네 번째 단락은 답합니다. 모든 다음의 질문을 뭐에 대해서? 스메르 라이팅에 대하여. 언제? 스메르인들이 정복당한 그런 시기 이후에. except. 이거 지금 넌팩트 문제가 또 나왔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좀 짜증이 나. 시간 때문에. 그죠? 일단은 이제 여기서 넌팩트 문제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한대요. Answers all of the following questions.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Answers all of the following questions.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 자체, 어떻게? 패러그래프 자체에 물어보고 있는 넌팩트 문제야. 그러면 얘는 접근 방식이 어떻게 돼? 단락의 역시 첫 문장. 그죠? 단락의 첫 문장을 보고서 이걸 이제 맞추고자 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넌팩트 문제 풀 때 보기 문제 보라면서 당연히 이제 보기 문제 보긴 해야지. 보기 보니까 스메르의 문학이 계속 읽혀졌느냐 이거예요. 일단 포인트는 리터러처죠. 그리고 두 번째, 스메리 사람들이 계속 그 스메르어구나. 스메르어가 계속해서 말이 됐느냐. 그리고 scribes 이거 뭐 쓰여진 건가 봐. compose new text in Sumerian. 그러니까 이제 스메르어로 그 어떤 새로운 이런 글자 이런 것이 구성이 되었느냐. 또 스메르어가 동일한 어떤 운명을 가졌느냐. 뭐 라틴이 가졌던 운명처럼 뭐 로마의 몰락 이후에. 로마의 몰락 이후에 라틴은 어떻게 됐어요? 고어가 됐죠? 사어가 됐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내용 챙긴 상태에서 가면 되겠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미 읽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힌트 잡을 만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딱히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주는 거지. 자, 마지막 문장 처음이 어딥니까? For the scribes of 이 부분인가 봐. 자, 보니까 For the scribes of these non-Sumerian languages. 자, 그러니까 이런 스메르어가 아는 그 아니한 그런 언어에서 training was doubly demanding.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훈련이 그 doubly, doubly 아니고 훈련이 배로 요구되었어요. 왜냐하면 They to know the values of the various cuneiform signs.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세계 문자의 그 기호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야. For Sumerian,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자. 뭐 올려? 일단은 그 페이트 얘기한 거 언급 되지? 아는 거, 뭐, 모든, 이 다음의 답에 지금 질문 된 거니까. 아니구나, except네. 이거 다 봐야겠다, 야. 다 보자. 그냥 스킬로가 안 내네. 첫 번째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하고 아시리안들이 동일한 걸 했고요. 그러니까 뭐야, 그 바벨로노, 아시리아어도 이 큐네폼에서 어떤 음가, 이걸 따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랑 소아시아 사람들, 그 민족들, people 쓰니까 민족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스메르의 언어,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 부분이 지금 A 관련된 거야. Was treated throughout the Near East. 그러니까 근중동 전체 지금 다뤄졌고요. Long after Sumerian ceased spoken. 자, 일단은 스메르어는 말하여지는 것이 멈춰졌어. 그 이후에도 또 바빌로니안과 아시리안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kept it alive 그것들을 살아있게 돼요. As a literary language로.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챙길 수 있는 거는 A는 지금 내용 답이 됐죠. 계속해서 읽혀졌지. 그리고 스메르어는 계속 말해졌느냐? 말해지지 않았지. 다 답 됐습니다. 그럼 남은 거 C 아니면 D예요. 자, 계속 가보니까 The way Europeans kept Latin alive after the fall of Rome. 아, 이거 지금 D 언급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멸망 이후에 뭐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를 계속 살아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요거 언급됐으니 답은 남은 거 C겠죠? 틀려져? 오케이. 어디요? 이거 was treasured 보물로 여겨진 거지. 네, throughout the Near East. 그리고 이제 그 얘네가 말하여지는 게 멈추고 오래 지나서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살아있게끔 보존했대요. 그러니까 그 스메르의 문학은 계속해서 읽혔느냐? 계속 읽혔지. 얼라이브니까.
그죠? 대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는 지워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과 보시죠. 아, 내가 성급하게 할 필요 없구나. 여유가 있네. 좀 놀까? 자, 다큐멘트 무슨 뜻? 다큐멘트. 우리가 알고 있는 다큐멘트 그 뜻부터 다 일단 무슨 뜻 가지고 있어요? 네, 문서란 뜻 가지고 있죠. 서류나 문서란 뜻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명사의 뜻이고요. 이게 동사로 활용될 수 있겠지. 뭐? 상세한 내용을 뭐하다? 기록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일단 명사의 뜻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paper, form, certificate. 그렇게 가면 되겠고, 또 동사로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register, 기록하는 거니까 report 혹은 log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트가 이렇게 명사라는 뜻이 있고 동사의 뜻이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어떤 동의어도 다른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include, influence, organize, record. 기록하다. 답은? 네, record가 되겠죠.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에서 writing was first used. 그러니까 글쓰기가 최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for 뭘 위하여? 이건 뭐 전형적인 팩트 문제인 것 같으니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키워드가 first? 오케이. 네. 라이팅이 최초에 사용됐다.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줄이지? 하나, 둘, 셋. 요거 primitive form 이거예요. Started as a primitive form of bookkeeping. 어,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사용이 된 거죠. 뭐 원시적인 형태의 어떤 그 기록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이 곧 뭐가 됐어? 확장이 된 겁니다. Multitudinous things and acts that involve in daily life from 있네? From A, simple inventories of commodities to complicated governmental rules and regulations.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용된 거 primitive form, simple bookkeeping 연결되네요. 답은 A지.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힌트 또 있대. 어디 있어? 이거 말고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어? 얼리스트. 그래서 그냥 간과해서 하고 넘어가기에는 힌트가 더 많아서 답을 꼭 막 맞추게끔 강요하는 이런 10번 문제였어. 자, 그랬고요. 다음에 11번. 자, 역시 땡큐한 이제 아마 문제를 만들면서 넌팩트를 계속 내고 나서 이제 미안했나 보지? 단어 문제로 나오인데 무슨 뜻이죠? 때때로 이런 뜻이죠? 나오인데 가끔 이런 뜻입니다. 동의어 챙깁시다. 가볍게. 뭐 있어요? From time to time. 그리고 sometimes. 그리고 now and again.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챙겨보니까 이제 때때로니까 답은 뭐, occasionally 볼 수 있겠네. 됐죠? 오케이. next.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문제 여섯 번째 단락에 따르면은 large batches of clay writing tablets were stored because the tablets 그러니까 많은 집단의 이 clay tablet, clay writing tablet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블렛이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키워드 뭘로 잡죠? 라이딩 타블렛 계속 나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뭐야? 지금 새로운 내용 store, large batch 뭐 이런 내용 챙겨야겠고, 그리고 문제 구조를 보니까 이유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타블렛이 뭐 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내용. 자, 그러면 찾아보자. large batch, stored 이 부분. 첫 번째 문장. 고고학자들이 빈번하게 발견합니다. 뭐를요? 클레이 타블렛을 클레이 타블렛 in batches. 그리고 이 batch들이 그 이러한 그 뭐예요? 이 점토판들이 그 중에 일부가 함유하고 있대. thousands of tablets. 이거 느낌이 지금 large 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천 타블렛 가지고 있다니까. 얘네가 대부분의 어떤 문서를 구성하고 있대. Just mention. Bills, deliveries, receipts, inventories, loans, marriage contracts. 뭐 결혼 계약 했나봐. 그리고 divorce settlement, 뭐 이혼 증서, court judgment, and so on.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뭐에 사용됐다? 여기저기 지금 사용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 첫 번째 문제 읽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좀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모르니까 일단은 초이스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겠지? 여기서 뭐라고 돼 있나? 왜냐하면 타블렛이, 이거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이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했어요? 컨테이너하고 있다. 그러니까 끝났지. 그러니까 그 뒤에 뭔가 이유가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읽으면 되겠다. 읽어보니까 These records and factual matters were kept in storage. 지금 그 보존된 거, 저장된 거 얘기하고 있네요. Available for reference. 답 나왔다. 뭘로? 레퍼런스를 위해서, 그 레퍼런스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저장이 되었다는 거지. 레퍼런스의 뜻이 뭐예요? 참고하는 거잖아. 그치? 참고하는 거니까 지금 보죠. Were being produced quickly. 빨리 이거 언급 안 됐어요. 버리고. Didn't serve any practical purpose. Serve 했지. 그죠? 그리고 C는 contain information that needed to be available for future reference.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 reference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 그거 챙겨보면은 답은 C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됐네? 오케이. 다음에 13번. 자, 13번 보니까 이거는 뭐고 insert, text, question 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however 나왔죠? 그러나 스메르 언어는 did not entirely disappear.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관사 더가 있는 걸로 봐서 스메르 언어는 이미 한번 언급이 되어야만 하고, 또 however라는 것 자체가 앞내용과 뒷내용이 뭐가 되어야 돼?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언어는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 수메르 언어가 사라졌다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수메르 언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수메르가 멸망했다는 내용 나오면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쵸? 자, 그러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봅시다. 통상 네모칸 있는 거 앞 문장부터 읽어줘야 돼요. 네모칸 있는 거 앞 문장 읽어보니까 야 KD야 아까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스메르가 뭐가 된 거야? 멸망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지금 A도 정답 가능하죠? 그럼 그 뒤에 말이 되나 확인해야 돼. 어떻게? 스메르의 언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 보니까 바빌로니안하고 아시리안들이 동일한 짓을 했고요. So did peoples in Syria라 Asia Minor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엔 이 뒷문장에 스메르 언어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뒤에 있는 진술이 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A는 답이 안 돼. 그러면
그 비는 어떻습니까? Literature of the Sumerians were treasured. 아, 보물로 지금 간직이 된 거네. Throughout the Near East, 그 근동 지방에서 그리고 수메르어가 멈춘 지 오래 지나서도 뭐 말 되는 게 오래 지나서도 바벨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살아있게끔 두었다는 거야. 뭘로써? 리터러리아 랭귀지로써.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은 B번 갈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14번. 자, 프로듀 서머리 퀘스천이니까 지금 인트로덕터리 센텐스를 최대한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트로덕터리 센텐스에서 우리가 건질만한 키워드 두 가지. 뭐요? 일단은 주어가 뭐예요? The earliest examples of writing.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가장 최초의 예들. 키워드 뭘 잡은데? 라이팅이죠. 그지? 어. 이것이 발견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메소포타미아에. 그리고 date shortly before 3000 B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 형태는 하나밖에 없네. 메소포타미아. 끝. 잡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편의상 이렇게 보자. 메이저 마이너 잡았습니다. 주부에서 하나, 솔부에서 하나. 일단 라이팅이라는 거 얘부터 한번 골라. 골라. 라이팅 있어요. 두 번째. 라이팅. 큐네폼. 세 번째 라이팅. 큐네폼. 네 번째 라이팅. 라이팅 있네. 다섯 번째 라이팅. 큐네폼. 여섯 번째 라이팅. 없죠? 어, 큐네, 그 클레이 타블렛 어떻습니까? 클레이 타블렛? 가능할 것 같아. 그럼 뭐야? 다 있네요. 와, 실패.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찾아봅시다. 메소포타미아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Near East 메소포타미아 가능하죠? 그러면 세 번째 없어요. 네 번째 없어요. 다섯 번째 없지. 여섯 번째 없어. 아, 힘들다. 그럼 결국 둘 다 있는 거 뭐야? B번을 제외하고 다른 거는 다 하나씩 보면서 지금 내용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봅시다. A파트부터. 우리 글쓰기가 발명되었어요. 동일한 지역에서. 근데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면 in which니까 문명이 시작한 그 지역이에요. 뭐 고대 그 문명에 의하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해서 그리고 에이시아 마이너랑 the Mediterranean 지중해. 나쁘지 않죠? 요약으로서 정답가는. 그러면 두 번째는 세계 문자의 발달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쓰였기 때문이야. 오랫동안 지속되는 물질로 쓰였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Throughout the Asian Near East. 이거 우리 본 내용이네. 문제랑. 그쵸? 그건 뭐 정답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C는 큐네폼 타블렛은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뭐를요? 비즈니스를. 그리고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 아까 본 문장. 그러나 다른 주제, including literature, 문학을 포함한 거. 이거는 또한 기록되고 가치 있게 되었다. 뭐예요? 아까 다 적었잖아. 문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네 번째 어떻습니까? Writing was developed first by the Sumerian. 수메르 사람들에 의하여 글쓰기가 최초의 개발이 되었어요. 뭘 사용한? 세계 문자를 사용한 wedge-shaped marks. 어디에다가? 클레이 타블렛에. 그리고 and then by the Egyptians using papyrus paper.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뭐?
파피루스 페이퍼를 사용하는 이집트인들에 의하여. 이게 지금 말썽이네.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Scribes using uniform, cuneiform in Assyria, Babylon, Syria and Asia Minor. 얘네들이 had to learn, 배워야만 했습니다. All the languages that use. 아, 오답이지? 버려. 어떻게요? 거기다 적어볼까? 뭐라고? 뭐라고 적어? 극단적인 표현이 오류예요. 됐나요? 그래서 all the languages then used cuneiform script. 그 다음에 여기서는 batches of the clay tablet. 때로는 sometimes with as many as a thousand tablets each. 얘네가 종종 발견된다. By archaeologists. 그래 맞아. 근데 어쩌라고. 그죠? So what? 아니지. 뭐야 이거? 디테일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노? 어? ABC네? 그죠? A, B, C 오케이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